안녕하십니까. 서우파입니다. 자, 사이버 트럭의 생산, 왜 사이버 트럭 디자인은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영상, 그걸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테슬라가 예전처럼 생산 차질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물론, 약간 인도 시기가 조정이 되거나 늦어지는 그런 것들은 있겠지만, 아주 모델 3 초반처럼 그렇게 생산이 늦어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자, 요건 기사 중에, 어떤 기사 중에 나옵니다. 앨런 머스크 스스로 이제 생산 지옥이라고 부르면서 생산 지연은 심각했다. 그러니까 2017년 연말부터 주당 5천 대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또 늦어지고, 그 다음 또 3개월 늦어지고, 또 3개월 늦어지고, 계속 그렇게 늦어지다가 원래 목표가 주당 5천 대였는데 그걸 2,500대까지 낮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심각하게 늦어지고 결국 분기에 9,285대밖에 생산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2017년 연말부터 5,000대, 주당 5,000대 생산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다음 2018년 1분기에 고작 9,285대밖에 생산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과연 무슨 일이 있었냐? 결국 이거예요. 기존의 모델 S와 X를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했어요. 근데 이 일론 머스크는 아무래도 과학, 기계, 어떤 자동화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심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최적화, 그걸 기존의 S와 X는 어쩔 수 없었고, 그건 전통적인 방법으로 만든다라는 생각이었고, 그럼 이제 새로운 모델 3부터는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계화를 해서 최대한 많이 자동화를 해보자 라는 것에 빠져 있었고, 근데 그게 자신의 실수였다, 착각이었다 라는 걸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한 건 결국 이 내용이에요. 너무 과도한 자동화는 오히려 비효율, 극한의 비효율을 격한의 비효율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그냥 단순히 생각을 하면, 자동화를 하면 진짜 기계가 자동으로 다 부품을 조립하면 정확하고 뭐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이를테면 자동차의 대시보드를 한번 딱 뜯어보세요. 어디 뜯어보면 안쪽에는 많은 선들이 막 복잡하게 있죠. 전면에 대시보드. 근데 차량마다, 똑같은 차량이라도 차량마다 대시보드에 안쪽에 선들에 가는 뭐 방향이라든지 꼬임이라든지 위아래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선이 한뭐 수십 개, 뭐 수백 개가 이렇게 대시보드 안에 있다라고 할 때, 그걸 얼마든지 우리는 인식해서, 아, 요건 여기고, 요건 여기고, 자, 뭉치가 이렇게 선들에 뭉치가 딱 있고, 이걸 각각 이쪽이랑 이쪽이랑 딱딱딱딱 연결할 때, 이게 사실은 항상 똑같을 이유가 없어요. 왜? 보고 바로 요건, 아, 요거, 요건 요거, 요건 요거,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데, 기계는 그걸 인식을 못하, 제대로 이렇게, 자, 수많은 가닥이 딱 나왔을 때 이걸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걸 딱 제대로 다 꼽아내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오류, 너무나 많은 어떤 변수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자동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만약에 우리가 부품들이 공급이 되잖아요. 근데 이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하는데, 좀큰 어떤 자동화 기계 같은 경우에 0.2에서 0.3 정도의 어떤 편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0.2에서 0.3이라고 하면 굉장히 적지 않나라고 하겠지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0.2에서 0.3이에요. 0.2mm, 0.2mm, 0.3mm. 1cm보다는 굉장히 적지만 사실은 이건 편차가 꽤 많은 거예요. 그러면 봐요. 우리가 외판에서 0.2mm 옆에서 용접이 되어버렸을 경우에 그 차는 어떨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차의 문이 위아래 좌우 0.2mm 정도의 편차에서 붙어 있다라고 하면, 그 편차는 가장 위로 올라갔을 때와 가장 밑으로 내려갔을 때의 편차는, 그러니까 단순히 가지고 있는 편차가 0.2에서 0.3이라고 한다면, 그건 상하 폭을 감안을 하면 0.4에서 0.8인 거예요. 아니죠. 0.4에서 0.6이죠. 0.4에서 0.6은 굉장히 큰 거예요. 편차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기계, 아무리 자동화 기계라고 하더라도 100% 동일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부품의 공급 역시도, 만약에 자동화 기계가 그 부품을 동일하게 쓰기 위해서는 100% 동일한 위치에 딱 존재를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겠죠. 그러면 결국 자동화 기계가 인식하는 센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자동화 기기가 그 부품을 딱딱딱딱딱딱 가지고 갈때 동일한 위치에 동일하게 존재를 하면 다행인데, 이 부품이 위치하는 그게 조금이라도 달라져 버리면 자동화 기계는 그냥 그걸 그대로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또 오류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 자동화 기계를 인식하는 센스를 또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화 그 부품이 공급될 때 그걸 뭐라고 할까요? 팔레트?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급이 될때 거기에서 그 수많은 편차를 자동화 기기가 대응을 해서 항상 동일한 위치에 딱 조립이 될수 있도록 하려면 결국 약간 부품의 위치가 다르더라도 그걸 인식을 해서 해야 되니까 여기에 또 인식하는 센스가 들어가야 되고, 기존에 이렇게 조립만 하는 기기에서 인식까지 하고 대응까지 하는, 그럼 단순히 이걸 인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라서 또 조립하는 위치에서도 대응을 할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많은 수많은 변수들이 계속 자동화 기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부품까지 동일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품이 항상 동일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뭐 이를테면 플라스틱으로 사출이 됐던 아니면 프레스로 찍어냈던 거기에는 얼마든지 오류가, 그러니까 오류라고 하면 그렇고 편차가 존재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그런 어떤 제품 자체에, 부품 자체에 편차도 존재하고, 그건 근데 자동차 안에서 붙어 있을 때는 또 전혀 다른. 그러니까 그게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는데 쉽게 그냥 대응을 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토파일럿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걸 자동화하고 그걸 어떤 주변의 환경에 따라서 센스에 반응하는 그 정도를 실제 기계로 하는 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인간처럼 대응하고 그걸 가정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너무나 힘든데, 인간처럼,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운전을 해버리면 센스가 아무리 허접해도 우리의 눈은 카메라나 라이더의 센서보다 훨씬 허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그걸 얼마든지, 뭐 눈이 오고 비가 오고 그다음에 안개가 가득 껴도 우리가 얼마든지 운전을 하잖아요. 바로 앞에 안 보여도 우리는 운전을 할수 있잖아요. 센스가 굉장히 허접한데 할수 있잖아요.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실제 기계를 이걸 자동화로 다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은 얼마든지 밥만 먹여주고 연봉 한뭐 4천, 5천만 주면 얼마든지 대응해서 다 알아서 이렇게, 굳이 그 부품들, 공급되는 부품들이 깔끔하고 뭔가 항상 동일하고 뭔가 규격화되어 있고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미국의 유튜버가 그 공장을 방문하면서 그 영상을 보여줘요. 근데 그래서 참고로 요 모델 3는 여기에서 정리를 해봅시다. 결국은 모델 3의 초기에 공급 부족은 어떤, 야, 자동차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노하우가 없어라기보다는 S와 S 때 전통적인 방법으로 생산을 해봤고, 근데 거기에서 너무나 많은 인력이 들어간다. 결국 인건비가 자동차에서 약10% 정도를 차지하는데, 더 문제는 뭐다? 테슬라 자동차는 전기차예요. 그러면 그 S와 X를 생산할 때만 하더라도 그 최적화된 정도가 너무나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효율이 너무나 낮았죠, 배터리. 그러니까 배터리가 차지하는 원가 비중은 너무나 컸고, 거기에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이 가지고 있던 그 인건비, 그 프레스, 도색, 그 수많은 비용들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사실은 테슬라 입장에서는 이걸 과연 팔아도 돈이 남나라는 생각이 될 정도인 거예요. 솔직히 아마 팔면 손해가 아닌 차, 팔면 팔수록 오히려 손해가 아닐까, 혹은 굉장히 적은 비용만 남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뭐 S클래스나 7시리즈나 이런 것들이 1억 초반이에요. 근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런 자동차가 가격이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들은 원가를 어디에서 뽑을까? 다른 곳에 분명히 뽑아야 되는데, 인력도 그대로 들어가고 도색 그대로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얘들은 결국 어딘가에는 돈을 남기는 게 거의 힘들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배터리를 직접 생산할 수밖에 없을까? 결국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배터리에서조차도 원가를 뭐 낮출 수 있고 직접 그걸 수직 계열화를 하면 거기에서 수익이 남고, 그러면 여기에서 각각 수익이 적게 남아도 된다. 결국 그들이 모델 S와, 일론 머스크가 모델 S와 X 때 너무나 그 비효율, 전통적인 자동차 생산 방식에서 비효율을 느끼고, 자, 이걸 그러면 최대한 자동화를 해서 저 인건비에서, 자, 배터리를 이쪽에서는 또 개발하고 있으니까, 자, 인건비에서도 우리가 절감을 해보자 라는 생각에 너무나 빠져 있었고, 그 자동화 과정에 몰두해 있었는데, 정작 그게 사실은 자동화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어느 순간을 딱 넘어가는 순간 극한의 비효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걸 예상을 못하고
자동화에만 몰두를 했다. 그래서 모델3에 말도 안 되는 낮은 생산 대수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다. 그걸 어떻게든 자동화의 과정을 그 프로그램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해보려고 했는데 아 결국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일정 이상 넘어가면 오히려 극한의 비효율이 나오고 그건 오히려 그냥 사람을 쓰는 것보다 더 손해구나 라는 걸 깨닫고 다시 돌린 거예요. 왜 중국의 생산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쳤냐라고 하면 결국 인건비가 중요함. 그러니까 일정 이상의 인력은 굉장히 필요하고 결국 그건 숙련된 노동자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고 그 숙련된 노동자들의 임금은 낮으면서도 이미 그걸 많이 경험했던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걸 깨달으면서 중국의 공장이 굉장히 빠르게 최적화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모델3에 대한 자동화를 포기하고 인간의 생산, 그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그걸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테슬라는 아 그래 뭔가 해답을 찾은 거예요. 자 그 다음 요 밑에 영상을 하나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 저런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영상에서 테슬라가 그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해요. 우리는 심지어 볼트가 조여지는 그 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볼트가 조여지는 속도를 조금 더 높이면 생산 속도가 진짜 0.0001%라도 빨라지겠죠? 수많은 생산 공정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빨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 보면 실제 테슬라 공장의 노동자들은 생각보다 빨리 움직입니다. 우리는 미국의 그 백형들, 흑형들 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느슨하게 여유 있게 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미국의 공장에 그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조립을 하는 걸 찾아보면 테슬라 공장도 실제 나오는데 생각보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막 여유 정신없이 막 비직직직 뭔가로 조고 연결을 하고 그걸 막 실수 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정신없이 그렇게 일을 합니다. 생각보다 얘들이 빠듯하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거기에서 더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든 최적화를 해서 그 생산 대수, 주당 생산 대수를 더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자동화의 한계는 모델3를 통해서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빠르게 여기에서 어떤 물리적으로 생산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적어도 이 구조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완전 방향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전통적인 방향을 뒤집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가 팩토리의 공장을 보면 실제 그 코일 있잖아요. 철판 코일이 둘둘 말린 것들이 쭉 이렇게 있고 그걸 기계가 쭉 해서 쭉 넣고 쭉 푼 다음에 그걸 직접 거기에서 꾹 누르거나 레이저로 쭉 그리거나 프레스로 쭉 누르거나 그리고 그렇게 찍혀진 부품들이 착착착착착 포개지고 그거는 것들을 나눠서 대형 기계들이 조립을 하고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어느 정도 차체가 나온 다음에 그걸 도장 그러니까 그 도색을 하는 그 용액이 가득 담겨있는 그 탱크에 쭉 넣어서 한 번에 도색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실제 작업자들이 하는 그쪽으로 벨트로 와서 조립이 됩니다. 사실 이건 전통적인 자동차의 공정이랑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다만 얘들은 기가 팩토리 안에서 이걸 다 해결해버리고 싶어하고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들은 뭐 외판에서 찍어내는 것들을 다 개별적인 뭐 하청업체에서 하거나 혹은 직접 하는 부분들은 하거나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나눠져 있거나 혹은 아예 기가 팩토리 안에서 최대한 다 해결을 해버리는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사이버 트럭이 왜 직선의 디자인일까?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도색은 왜 없을까? 그 미국의 기가팩토리도 그렇고 중국의 기가팩토리 중국에는 그런데 사이버 트럭이 생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미국도 그렇고 미국의 기가팩토리의 계획을 보면 그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는 공장은 별도예요. 옆에 짓고 있는 별도의 공장이에요. 아직 존재하지도 않아요. 근데 걔들이 왜 별도의 공장에서 그걸 지을까? 결국 이거예요. 자, 기존의 공장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에서 더 이상 빠르게 뭐 생산 속도를 올리기조차도 쉽지 않다. 심지어는 볼트를 조이는 그 속도조차도 더 빠르게 하고 싶어 한다. 자, 이 정도로 진짜 짜낼 수 있을 만큼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공장은 짜낸 상태예요. 그럼 여기에서 더 생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줄인다는 거예요. 우리 도색하지 말아볼까?
우리 외판을 곡선으로 굴곡지게 프레스 과정은 없애볼까? 참고로 그 프레스 과정에 하나의 판이 나오고 그걸 찍을 때 그 과정의 속도가 한 판 나올 때 6초라고 합니다. 그 6초의 시간조차도 우리가 한번 줄여볼까? 왜? 거기에서 프레스로 찍지 말고 그냥 레이저로 그리는 과정에서 끝내볼까? 레이저로 끝낸 다음에 바로 그걸 외판에 붙여버리고 기계에다가 탁탁탁 참고로 그러니까 봐요. 둘둘 말린 코일을 쭉 판을 핀 다음에 거기에서 레이저로 그려요. 그린 부분을 꺼내서 그걸 프레스로 찍고 그 프레스로 찍힌 부분들을 착착착착 모아요. 외부의 벽에 따라서 그 필요한 위치에 따라서 그 모은 것들을 자동화 기계에다가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도 인간이 이렇게 뭐 접착 부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인간이 다 용액, 그러니까 붙이는 용액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을 다 바르고 그거 난 다음에 그걸 자동화 기계 앞에 넣으면 그 자동화 기계가 각 부품들을 쭉 가지고 가서 프레임이랑 프레임을 먼저 붙이고 난 다음에 거기에 외판을 붙이고 이런 식이에요. 자, 이해가 되셨죠? 여기에서 그러면 사이버 트럭은 어떤 식으로 공정이 이루어질까요? 그 프레스 기계 바로, 그러니까 프레임과 외판을 붙이는 그 프레스 기계 그 자동화 기계 바로 프레스 기계가 아니고 자동화 기계 바로 거기 옆에서 바로 이 롤로 코일에서 철판을 굴려 빼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원하는 부품을 찍찍찍찍찍찍 그린 다음에 그걸 바로 자동화 기계 옆으로 옮겨주면 그 자동화 기계는 바로 프레임을 조립하고 프레임을 붙이고 용접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주변에서 바로 레이저 용접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의 디자인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뭐가 삭제가 됐죠? 기존에는 판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프레스로 찍고 그걸 모은 다음에 그걸 자동화 기계 옆에 가져다 둔 다음에 그걸 붙이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 그냥 뽑아내서 레이저로 그린 다음에 바로 그 자동화 기계에게 줘버리고 그걸 바로 붙여버리는 거예요. 프레스 과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왜 테슬라에 사이버 트럭이 곡선이 없는지는 이제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영상도 있고 수많은 그런 것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곡선이 없어요. 예전에 얘기 드린 것처럼 얘들이 결국 프레스의 과정을 없애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죠? 도색이 없어요. 어차피 그 부품은 도색 자체가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있어요. 뭐 기계를 전공하지 않아도 아시겠지만 곡선이 직선보다 어떤 외부의 어떤 그 뭐랄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힘에 반응하는 버티는 정도는 더 약합니다. 그러니까 직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엣지를 준다든지 혹은 곡선은 곡선으로 프레스로 눌려진 건 평평한 수평보다는 이게 어떤 힘이라고 해야 되는지 저희 전문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힘이 더 약해요. 평면은. 그러면 결국은 여기에서 이 평면이 더 버티는 힘이 강하기 위해서는 결국 더 강한 그 어떤 재료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의 외부에 그게 무슨 그 로켓에 사용되는 그거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일반적인 자동차의 외판 있잖아요. 근데 외판 중에서 좀 넓은 면적 있죠. 분명히 곡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넓은 면적들은 우리가 이렇게 꾹꾹꾹꾹 눌러보면 휘죠. 대부분의 그 금속성은 그 면적이 넓어지는데 거기에서 곡선이나 엣지가 없으면 이렇게 휩니다. 근데 우리가 옆에 휀다나 이런 쪽으로 가면 그 휨이 훨씬 덜하죠. 왜? 곡선은 훨씬 더 심한데 그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평면이 면적 자체가 적기 때문에 훨씬 강도가 세죠. 이거 뭐라고 무슨 표현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기계를 전공해도 전문적으로 거기에서 일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닛 위를 눌러보면 꾹꾹 들어갈 때가 있죠. 근데 사이드 핸더나 뭐 뒤쪽 문 판넬이나 이런 거 훨씬 덜하죠. 그런 거예요. 결국 직선으로 되어 있는 사이버 트럭은 그 금속 자체가 훨씬 더 강해야지만 그걸 버텨낸다. 외부의 어떤 압력을 훨씬 더 버텨낸다라고 해서 그게 더 로켓을 생산할 때 이용하는 그 재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료는 그 특성상 외부의 도색이 잘 묻지 않는다라고 하죠. 왜? 밀도가 더 높을 테니까 그 밀도가 높으면 당연히 거기에 액체보다 밀도가 더 높아버리면 액체가 거기에 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인위적으로 만약에 도색을 한다라고 한다면 거기에다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뭐 사포를 이용한다든지 어떤 인위적으로 거기에 어떤 균열이라고 하면 뭐랄까 표면을 거칠게 만들고 난 다음에 액체보다 밀도가 낮으면 거기에 묻으면
그 도색을 하면 딱 붙겠죠. 근데 그게 강하기 위해서면 결국 그 금속 자체가 밀도가 굉장히 높을 것이고 당연히 거기에는 도색 자체가 묻지 않는 거예요. 네. 그 핑계를 통해서 도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이브트럭 컨셉 자체가 어떤 도색보다 깔끔한 도색보다는 오히려 그런 막 로켓에 있는 그 전혀 도색되지 않은 처리되지 않은 그 금속성 느낌이 오히려 더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걸 사실 잘 버무린 거예요. 어떤 사이버트럭은 테슬라가 마케팅을 통해서 잘 버무렸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생산 공정을 삭제할 수 있는 걸 삭제했어요. 프레스 삭제했죠. 그 다음에 도색을 삭제했어요. 그로 인해서 얻는 생산 시간을 단축시킨 거죠. 자, 그러면 훨씬 더 사이버트럭은 나오는 시간 자체가 주당 생산할 수 있는 숫자 자체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북미에서는 SUV나 픽업은 대세라는 거예요. 시장 자체가 이미 세단에서 SUV나 픽업으로 넘어가고 있고 픽업 시장은 진짜 절대적인 미국에서 시장이고 거기에 사이버트럭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아마 이후에 나오는 사이버트럭 이후에 공개가 되는 차량들도 아마 진짜 백투더퓨처의 그런 직선적인 자동차들 사이버트럭의 어떤 세단형, 스포츠카형들이 나올 것이다. 예전에 우리가 보면 그 람보르기니의 쿤타치인가? 그게 굉장히 직선 위주로 되어 있죠. 스포츠카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거기에 사람들은 크게 거부감이 없거든요. 그리고 뭐죠? 페라리의 그 언제였죠? 그 551인가? 그게 굉장히 직선 그러니까 곡선이 있긴 한데 완만한 곡선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직선의 형태의 디자인이었어요. 저는 아마 테슬라가 언젠가는 진짜 슈퍼카급의 그 뭐 페라리나 혹은 람보르기니나 걔들의 그 슈퍼카급의 어떤 라인업에 전기차를 내놓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그 2인승 로드 쿠페 뭐 그러니까 쿠페 그런 혹은 지금의 모델 S보다 훨씬 위에 있는 진짜 슈퍼카 몇 억대가 넘는 그런 라인업들을 내놓을 건데 그 차량은 진짜 우리가 상상했던 그것 이상으로 직선에 굉장히 날렵하면서도 진짜 거의 누워 타는 형태의 그런 식의 뭔가가 나올 거예요. 왜? 그건 절대적으로 생산 비용이 너무나 낮게 정말 낮게 낮출 수 있으니까 심지어 거기에 이제 진짜 우리가 생각하면 완전 납작하게 촥촥 이렇게 되어 있고 옆면도 촥촥 직선으로 되어 있고 밑면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그냥 바퀴만 띵띵 달아놓고 사이드 미러도 없을지 몰라요. 사실은 필요하지도 않죠. 실내에서는 거의 뭐 누워 타는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시각적으로 보는 것보다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야 저게 과연 운전자의 시선에서 뷰가 나올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슈퍼카들을 타면 굉장히 답답한 느낌이 있죠. 그건 대부분의 슈퍼카들이 그러니까 슈퍼카나 스포츠카들이 마찬가지예요. 왜? 그 보통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슈퍼카들 보면 옆에 실제 가서 보면 거의 허리 수준이에요. 차의 지붕이 그 정도로 낮고 옆으로 쫙 깔려 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서 보는 그 시야도 굉장히 좁아요. 좌나 뭐 앞쪽이나 윈드실드나 측면에 마찬가지로 다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답답함이 드는데 어쩔 수 없죠. 그런 걸 그런 멋진 디자인을 위해서. 근데 이제 테슬라에서는 굳이 그런 게 한계가 아닌 거예요. 실내에서는 LCD 화면을 통해서 전자적으로 360도, 전면에 180도를 거의 다 볼 수 있게 된다. 후면 역시도 뭐 뒤를 안 봐도 돼요. 그냥 뒤에 카메라, 후방 카메라를 통해서 굉장히 고화질의 후면까지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전자는 볼 수 있을까라고 하지만 사실은 창문이 진짜 한 요만큼, 전면에 윈드실드도 한 요만큼 진짜 소수만을 보이는 차가 저는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납작하게 누워서 타는 직선의 위주의 진짜 고성능 공기저항에 진짜 극한의 공기저항이 가능한 옛날에 쿤타치 람보르기니 그 쿤타치를 굉장히 꽉 눌러버린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요. 충분히 가능하다. 사이버트럭이 성공하면. 근데 사이버트럭은 이미 성공을 했죠. 네. 그래서 사이버트럭이 왜 그런 디자인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테슬라가 그 인간과 적절한 생산에서 적절한 타협을 했기 때문에 깨달았기 때문에 무한의 그 자동화는 오히려 극한의 비효율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테슬라에서 그렇게 생산 차질 문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인간과 타협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중국 공장에 들어갔고, 가장 숙련된 자동차 생산 인력들이 있는 독일 안으로 직접 들어가 버린 거예요. 거기에서 뭐 이동하고 자시고 이거 필요 없다. 우린 많이 받을 자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예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거기에서 독일에는 숙련된 노동자,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독일에 테슬라가 들어가고 폭스바겐이 전기차로 바꾸니까 거기에서는 전기차로 가면 야, 우리가 일자리를 잃는다라고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그 옆에 테슬라가 전기차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독일에 아주 뛰어난 그 숙련된 노동자들을 받는 거죠. 참 이게 뭔가 좀 모순적이면서도 서로 뭔가 대립이 되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숙련된 노동자들을 잘라야 되는데 테슬라는 지금 숙련된 자동차 생산 노동자들을 찾아서 공장을 짓고 있어요. 중국의 상하이. 중국이 전통적인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열심히 생산하다가 이제는 거기가 어느 정도 과잉이 돼서 정리가 된그 노동자들을 이용하는 그 상하이, 그 다음에 독일에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모순이죠. 내연기관 자동차는 자르고 전기차는 다시 그들을 받아들이고 원하고 있어요. 네. 여튼 대략 이 그림이 좀 이해가 되시죠? 테슬라 이제 또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는 항상 고민이 돼요. 또 이제 그 제가 많이 추천하는 분이죠. 그 네이버에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식을 공부하면 꼭 보셔야 되는 분. 이분이 그 뭐죠? 항상 볼때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네이버가 뭐 그냥 인스펙션? 네. 여튼 레이어든가? 이분이 또 이제 최근에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또 바로 뒷 영상에서 여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얘기를 한번 드릴게요. 굉장히 우한 폐렴은 생각보다 그렇게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서 그걸 보면서 또 마음이 또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아마 내일 이제 장이 내일 밤에 장이 열리면 초반의 반응을 딱 보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챌수 있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도 하지 말고 제가 너무 겁을 줬다고 걱정하지 말고 저는 조회수를 빨아야 되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적당히 걸러서 들으십시오. 자, 바로 뒷영상에서 저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